남편과 아이, 그리고 부모님까지 완벽한 가족을 이루게 된 그녀. 지난날의 슬픔은 잊고 이제부터 행복 시작입니다. 둘째를 임신한 라시앙랑 씨. 네. 결혼사진 찍으면서 더 행복해 하시던데요. 남편분도 그 양부모님 말씀대로 더 잘해주실 거죠? 네. 그럼요. 잘해줘야죠. 저도요, 결혼한 지 8년 만에 초대기를 났어요. 정말요? 그래서 남편이 엄청 잘해줬어요. 듣기에 애를 낳고 나서 남편이 끓여준 미역국의 맛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감동의 맛이었어요. 언제 또 그려주려나. 아무래도 늦덩이를 하나 또 놔야 그려주려나. 아마도 이번에 소개할 가족 보시면 미카 씨 정말로 늦둥이를 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자, 어떤 가족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지나가기만 해도 시선을 사로잡는 털수구 최고의 슈퍼스타 쌍둥이 형제가 떴다 하면은 이리 왔나 봐, 이리 왔나. 아이고 착하다.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홍가수. 바이바이. 많이 컸다. 예쁘고. 우리 홍간의 복덩어리 나탈리아. 예, 어머니 사랑합니다. 행복을 하나로 만겨다 준 사랑스러운 며느리 나탈리아를 소개합니다. 누가 쌍둥이 아니랄까봐 형이 울면 동생도 따라 울고, 그러다가도 동생만 예뻐한다 싶으면 바로 형의 질투심 폭발. 그래서 언제나 총도 사랑도 똑같이 줘야 합니다. 2년 전 쌍둥이가 태어난 후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지만 행복도 두 배로 찾아왔습니다. 동생들 구분할 줄 알아요? 네. 어떻게요? 얘가 승호고요. 얘가 승아이예요. 아. 이 동생들 어떻게 구분해요? 점 없는 사람이 승호고요. 점 있는 사람이 승원이에요. 점? 간단하군요. 얼핏 보면 꼭 닮았지만 점 하나를 더 달고 태어난 승원이. 겪어보면 성격도 조금씩 다릅니다. 과격한 동생. 하지만 장난기만 하는 건 어찌 그리 똑같은지. 아유, 못 살아는 거 진짜. 왜요? 또 샀잖아요. 이불 다 비려가지고 오늘 날씨도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다 이불 팔아요 또. 관리도 잘 안 마르고 애들이 뭐 옷도 많이 비리니까 말지도 안 하고. 아유, 어떻게 이불 팔려가 있으면. 신발도 왜 여기 자는 방에 갖다 놨어. 어떻게 해줄까래?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응. 완전 섹시하겠다. 완전 섹시해. 근데 쌍둥이 있는 거 이제 몰랐어요. 그냥 목욕하면서 리아야, 리아 있잖아. 동생이 생기는 거야. 그래, 동생? 어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엄마 뱃속이. 아, 엄마 뱃속이 동생 하나 아니고 동생 둘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토록 바라던 동생들이 태어난 후 리아는 제법 누나가 됐습니다. 그날 오후. 옳지, 삐껴주세요. 길 삐껴주세요. 삐삐빠빠. 집에서 1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근처에 사는 시부모님 댁. 안녕하세요. 1년 전 군가하기 전까지 함께 살던 곳입니다. 언제나 손자들을 위해 특별한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할아버지. 갓난아기 때부터 직접 기저귀를 갈아주며 키워서 그런지 더 정이 가고 더 사랑스러운 손자들입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만 들어도 엔돌핀이 팍팍. 할아버지의 바람은 손자들이 그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입니다.
그 사이 고자질 중인 나탈리아. 그래, 이래 봤지. 누나 좀 바쁘니까 애들 조금만 봐주면 내가 뭐 청소 좀 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꼭 그러니까 저번에 엄마도 왔을 엉뚱한 때 엉뚱한 짓 좀 잘 하더라고 이게. 남편 용 보는 거죠 지금? 남편을 네. 볼 때마다 시어머니는 늘 며느리 편을 들어줍니다. 그럴수록 시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 마음먹는 나탈리아. 시댁에 오는 날엔 그냥 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그 대구사들이 전구지 지짐 어른들이랑 부추. 사니까 사들이 또 많이 배우고 말도 많이 배웠어. 이것도 아버님 어머님 덕분이야. 이렇게 어머니 손으로 해야 맛도 나고 파란색 전 같으면 빨간 고추 쓰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예쁘다고. 뭐 부친겠지만 눈 감고도 부치는 고수가 다 됐습니다. 얘는 이제 한국 사람 다 돼가 전도 잘 부친다. 제가 드릴게요. 한국 사람 다 돼. 아, 아따 맛있네. 흐뭇해하시네요. 지금이야 더없이 행복하지만 연애 시절부터 시아버지의 반대는 대단했습니다. 워낙에 보수적인 분이라 파란 눈의 며느리가 들어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버지는 엄청 옛날 사람인데 니보다는. 맞아요. 그래. 그래 결혼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외국에 외국인들하고 결혼하고 이러는 게 좀 별로 없었다. 그래 아버지 좀 많이 반대했다. 그때 많이 반대했는 이유는 그거다. 지금 네가 지금은 괜찮잖아. 또 니아랑 둥이랑 키워가지고 나중에 학교에 보내고 첫째 학교가 문제다. 학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모르겠다 한마디 듣고 이렇게 하면은 니도 조금 기분이 좀 나쁘다 이거. 그래 그거 이제 들을까 싶어가지고 연결스러워 그랬지 뭐. 이미 지난 과거 이제 뭐 니도 이제 깨끗하게 이제 아프고 뭐. 이제 아파서 키우고 이제 아파서 그럴게요 나는 뭐. 자, 아,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해집시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내쳤던 걸 생각하면 아버지는 아직도 미안함이 큽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빠. 달려갔어요. 아이들이 모두 잠든 늦은 시각. 호텔 조리학과 출신의 성국 씨가 몰래 뭔가를 준비하는데요. 와, 30분 만에 뚝딱. 나탈리아를 위한 화려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부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나탈리아. 과연 아내의 반응은?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다가 성국 씨의 지극정성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 나탈리아. 연애할 때 목숨까지 바치겠노라 부르짖던 로맨티스트 남편이 요즘 그쪽 아저씨가 돼가는 것만 같아 불만입니다. 옛날에는 뭐 말해도 뭐 다 예뻐 봐주고 뭐 해주면은 다 그냥 먹고 맛있다 하고 잘한다 하고 요즘은 뭐 좀 그렇다. 이제 달리질 것 같잖아. 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이 머리 용량이 작아서 네 자리가 이제 작아졌다. 아, 그런 말 들으니까 마음 예쁘다. 그래도 배불러. 마음 아파도 배불러 오늘. 그런 것도 좋지만 갈수록 자기한테 시간 많이 줄게요. 사랑도 많이 줄게요. 관심도 많이 줄게요. 아. 그렇게 좋아.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네. 고마웠어요. 뜨거웠던 옛날을 떠올리며
달콤한 밤이 흐릅니다. 부럽습니다.